금메달 한개 땄던데 하는데. 아니 그거 메달 한개 따면서 진짜 조마조마했어요. 근데 저 약간 올림픽 그런 거 보고 좀잘 울어요. 희한하게 그 아리랑. 와 이거 보고 난 진짜 울었다. 도전해 보세요. 이분들이 멋지게 올림픽 처음 맞춰주세요. 나오시는 분들이래.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점수가 그렇게 낮아? 뭘 보고 점수를 매기는 거야? 아, 너무 예쁜데. 어떤 기술이 부족했는데.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? 너무 잘하는데. 직선 리프트. 아, 너무 잘했지 않아? 이것이 대한민국 올림픽이고요. 너무 슬퍼. 이 와중에 나 눈물. 뭔가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? 저 원래 올림픽 보면서 진짜 잘 울어요. 왜냐면은 쟤네가 암만 저래도 있잖아. 암만 저래도 다 나보다 동생이야. 저 아까 그 춤추시는 분들도 여자분께서 22살이에요. 조그만한 애들이요. 태어나서부터 몇십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올림픽을 하고 막 그런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진짜 근데 올림픽 경기가 진짜 짧잖아요. 근데 그 30분도 안 되는 시간을 위해서 몇년 동안 4년 동안 열심히 한다는 게 너무 멋있지 않아? 진짜.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든 메달 안 따든 보면서 계속 울어. 계속. 감사합니다.